뭐 지금이라도 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가지 말라 그래볼까? 아휴, 그 사람 정말 오지랖도 부릴 때 부리라고. 알았어?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니 남의 결혼에 뭐 초친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어? 어떡하니 정말. 아휴. 노경아. 엄마 어때? 이야, 어머니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 거 아니에요? 괜찮아 보여? 예. 오늘 장 안에 남자들 전부 다 반하겠어요. 얘는 엄마 갔다 올 테니까 이따 저녁에 보자. 제가 호텔 앞까지만 바래다 드릴게요. 가세요. 그래, 가자. 와, 그래 긴장을 하고 그러나. 아유, 그러게 말입니다. 저, 아직 시간 안 됐어요? 10분 남았다. 아유, 일할 줄 알았으면 도면에서 택시 안 타도 되는 건데. 돈 아깝네. 늦게 오는 것보다는 일찍 와서 기다리는 게 안 낫나? 아유, 근데 얘는 얼마나 비싼 밥을 팔길래 이래 의리의리 한깁니까? 호텔 아이가? 아유, 정말로. 승희 덕분에 서울의 호텔에서 밥도 다 먹어보고. 아유, 승구 아버지. 자식 결혼시킬 만하다. 그지? 근데 집 계란심이고 어디 이상한 데 없지? 멀쩡하니까네. 수선 좀 떨지 말고 가만히 좀 있거라 좀. 예. 오십니다. 아유, 아니, 사부인 오셨습니까? 제가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결례를 했네요. 죄송해서 어쩌죠? 아닙니다. 우리가 좀 빨리 온 거라 얘. 승우 아버지 인사해줘. 일찍 온다고 했는데 차가 막혀서. 사부인 난처하고 와 이래 많이 보고 그럽니까? 인사하셔서 승희 아버지입니다. 죽을 때까지 놓지 맙시다. 하늘이 씨,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제하겠습니다. 내가 그 두 사람과 사돈이 돼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? 승희하고 같이 어머니 평생 곁에서 모실 겁니다. 내가 승희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며느리로 대할 수 있을까?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이 결혼 시키실 거예요?